이렇게 지금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은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투기하시는 거에 말릴 순 없어요. 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구견이 TV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있는 빛과전자 윈텍 한울소재과학을 오랜만에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제가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조금 더 얘들은 뭉쳐가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회색깔은 사명을 변경한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깔은 거래정지된 기업들, 주황색깔은 중심에 있는 그런 축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윈텍 보시면 오늘 11.47%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시가총액이 964억이다. 보시면 매출액 여전히 형편없고요. 최근에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 최대 주주가 라이트론으로 나오는데 라이트론이 최근에 3명 변경을 빛과전자로 했다. 윈텍도 역시나 임시주주총회를 열면서 이렇게 윈텍에서 한울반도체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변경 후에 대표이사 내역을 보니까 박찬희 씨와 지선필님 이렇게 대해서 빛과전자 그리고 한울소재가 구텔레필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야, 니들이 반도체를 한다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당사는 머신비전과 화상처리를 통한 전자부품, 그 다음에 무슨 전자부품 관련 검사장비, 그 다음 외관검사기는 MLCC 이렇게 칩 레지스터 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반도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설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는 OLED 뭐 이런 식으로 패널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FI 사업부는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나와 있는 게 없죠. 여기도 보시면은 CI 사업부, LI 사업부, 무슨 FI 사업부 전부 다 반도체와는 관계가 없다. 혹시라도 있으면은 뭐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설비를 다시 하나 보다 싶어서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72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게 72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굳이 막 미친 듯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한울소재과학도 역시나 텔레필드일 때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때 왜 뛰는가 싶어서 봤더니 이렇게 엮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매출은 여전히 안 좋은 회사입니다. 뭐 거의 한계 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적자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비율은 아직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주주가 루시웨 2인, 그 다음에 해리슨 투자조합 외 1인으로 뭐 유통주식 수량은 좀 적긴 하지만 이것도 미리 좀 많이 늘려놨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재밌겠죠. 사업이게요. 이 회사는 또 광전송 장비 전문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반도체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꾸준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노력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상당히 크고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구나. 아, 말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통신 사업이랑 그 다음에 IoT 사업을 하면서 여기도 굳이 그렇게 반도체랑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 없다. 그러면 항상 제가 그 세력이나 이런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그 직렬에 대한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사면 변경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어요. 6회차 이렇게 보시면 35억 정도를 운영자금에 쓰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발행 대상자 보면은 스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것도 뜬금없죠. 근데 라이트론에 있었던 그 최대주주 부분 그쪽 라인이 약간 부동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비슷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주주가 R1361인 회사다. 자, R136에 대해서 좀 보면은 출자자 수가 3명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거의 페이퍼 컴퍼니와 비슷하게 11억 2300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11억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00만원이다. 뭐 이런 회사는 사실상 페이퍼라고 봐도 무난하겠죠. 현금성 자산 봤더니 요거는 뭐 장기 금융 상품이 약간 남아있어서 재무 비율이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반도체 사업을 뭔가 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한울소재과학의 헤르시슨 투자 1조합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봤던 전지훈 전태랑 그다음 뭐 백경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미선 국진성 이분들도 많이 봤죠. 우미성님 같은 경우에는 그 테라사이언스를 갖다가 지서현님에게 넘긴 블루밍 조합 그쪽에 있었던 사람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다. 자, 빛과전자 이런 거 보시면은 뭐 1.33% 오늘 올라갔고 시가총액이 1088억, 라이트론 홀딩스 외 1인이 보유지분 15.47%를 가지고 있다. 라이트론 홀딩스가 라이트론의 주인인 거고 라이트론의 이름이 빛과전자라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이 회사도 빨간 색깔이 적자 종목이다. 이래서 제가 적자를 사는 사람은 난신적자와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난신적자처럼 가족에게 너무나 나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절대 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은 적자 기업 아니면은 어떻게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사실상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빛과전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9회차, 10회차, 11회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사채를 갖다가 만기 전에 다시 취득을 했어요. 투자조합에서. 여기 크리머 조합 1호. 근데 여기 크리머 조합 1호를 보시면은 또 국진성 여기 아까 라인 보시죠? 거기 나와 있고 전지훈 전태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민 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하늘 소재가 뭐 이렇게 김성민 씨가 미리 나와 있었다. 아까 위에는 빛과전자에 있는 그런 투자조합인데 여기에 또 김성민 씨가 중복으로 있으면서 아, 다 아름아름 아는 사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회차, 10회차, 11회차 전환사채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발행인들을 보면은 한국증권금융, 그 뭐 어떤 금융기관이죠. 그 다음에 비츠로시스, 단단한 회사죠. 그 다음에 뭐 바로저축은행, 뭐 성상인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얘들 거를 갖다가 다시 취득을 한 다음에 재분배를 투자조합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를 상환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기에는 좀 더 합이 맞겠죠,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EM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서, 라이트노 홀딩스에 이제 EM 플러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빛과전자, 윈텍, 하늘 소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만 봐도라도 뭐 KH그룹, 이거 지금 거래정지된 상황, 세원 ENC 거래정지된 상황, 뭐 여러 가지 다 보이시죠? 바이로 로그 디바이스,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가 그렇게 건전하거나, 그 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 전지훈 전태랑 백경아 전명옥 요 상장에서 공시에 등장하시는 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추적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친척으로 생각이 되고 자 여기 이 일가가 지나간 곳마다 거래 정지된 것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여기 지금 빛과전자가 빠졌네요. 그죠? 빛과전자에도 추가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8개 중에 지금 절반이 거래정지가 당해 있는 상황인 거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뭐 이화전기, 초록뱀 이런 식으로 다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들이 뜨면은 거의 뭐 조만간 뭐 추적이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보고 아닌 다음에 좀 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은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투기하시는 거에 말릴 순 없어요. 자기 돈으로 무언가 하겠다는 거는 스스로가 본인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은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윈텍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윈텍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제가 그거 오브 아시아라고 이야기했었죠. 창원시에 있는 창원시 맞나요? 어쨌든 그 공무원 공공기관의 돈을 갖다가 한 300억 정도 이제 여기 투자를 하고 뭐 실패를 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급등했을 때 요 자금이 들어갔었다라는 거 뉴스 검색해 보지 마시고요. 그 후에 다시 돌아왔겠죠. 왜냐면 이 모브 아시아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잠적했다가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봤더니 갑자기 뭐 윈텍이 그 라이트론에게 인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또 급등락이 나오고 지금 그 한울 반도체라는 사명을 변경한다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라이트론 아니죠. 빛과전자죠. 이런 식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사람을 혼동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라이트론에 당한 사람들 다시 한번 빛과전자에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여기 있었던 요 등락이 뭐냐면 그 몰리브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리튬과 비슷할 정도로 희소 희토류 이런 걸로 가는 건데 이게 뭐 영월에 어디서 뭐 얘들이 캔다고 그래가지고 광산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이거 품질 뭐 품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원광이 나왔을 경우에 계산법 그다음에 그 광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까지 영상에서 이제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다.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 후견인 라이트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몰리브덴 그 관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갔는데 실제로는 뭐 별 이야기 없죠. 그러니까 쑥 빠졌다가 갑자기 텔레필드 지금 하늘 소재과학과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다음 하늘 소재과학 봐야 되겠죠. 하늘 소재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뜬금없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결국엔 이 세력 지도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전태랑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여기 이미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차익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이들이 공시했던 부분만 여기서 나온 거고 실제로는 요 부분에서도 뭐 어떻게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술자리 가서라도 주변 친구들한테도 원래 한 잔씩 얘기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 내부 정보라는 게 그렇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도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졌었고 실제로 여기 터졌을 때는 이런 것들이 세력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에서
급상승하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모두 다 몰랐는데 갑자기 세력주도에 포함됐습니다. 우리 나이트론과 윈텍과 뭔가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올라온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아까 제가 그들이 나왔던 8개의 회사 중에 4개가 이미 거래 정지다. 최근에 있었던 게 뭐 하이드로 리튬, 어저께 제가 이틀 전에 분석드린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거기에서는 이제 횡령 배임으로 전웅 박사가 뭐 지금 뭐 애매해졌다 이렇게 되는 기사가 나왔죠. 근데 거기도 전시예요, 전시. 전웅이잖아요, 전웅. 그죠? 지금 여기에 엮여있는 사람들 전태랑 과연 이게 모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시라는 거에 대해서 우연히 일치가 생기게 되는 거고 우연히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또 이게 필연이 되더라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 아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을 아시고도 한인소재가 그 다음에 뭐 윈텍, 과전자에 과감하게 인생을 거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상관이 없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셨으면은 기왕이면 내용 아시고 세력 추적 따라가시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로 이런 거를 저와 함께 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고객님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알고 저평가인 것만 찾아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장 하락세가 분명히 보이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보다 스스로에게 투자하셔서 지식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올라가는 수익률 보이시죠? 엄청나게 힘든 기간에도 수익률 잘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식도 쌓아가시고 공유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서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 하나 사셔서 손실 나시면은 저와 스터디클럽 최소 5년 할 수 있는 금액을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서울에 5천만 원 이상의 대학 그 자금을 내고 나와서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견업 한 개 하시면 6년 동안, 5년 동안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1년에 120만 원 거저요, 거저. 여러분들 토익 학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인원들도 많이 뽑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서 혜택 있을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는 번호를 연락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료 종목 이런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 리스크 해칭은 분명히 가능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발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